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홍보대사가 오늘 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수 신유씨 아십니까? 네, 우리 군수님, 군수님께서 직접 오늘 홍보대사 수여식을 해 주실 건데요. 와, 오늘 양평이 이렇게 멋져요. 우리 군수님 이렇게 연예인보다 노래 잘하시죠? 미남이시죠? 또 이렇게 잘생기고 탑스타 가수 신유씨가 양평 홍보대사를 하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금부터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촉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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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신유. 귀하를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건설을 위한 양평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4월 7일 양평 군수 정동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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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양평을 알리시는 큰 역할을 해주실 우리 신유 씨께 큰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너무나 위남이죠? 네네네. 너무나 위남이죠? 네. 네. 군수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우리 신유 오빠입니다. 말 그대로. 자, 네.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저희 산수유 한우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이쪽으로 앞으로 와주세요. 네네. 어차피 홍보대사 위촉 받으셨으니까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산수유 한우 축제를 축하해 주시러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열화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촉배까지 이렇게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행사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일소일소 일로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큰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주 큰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직 노래 좀 더 해야 됩니다. 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군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앉아 계시고 또 노래도 너무나 잘하시고 여러분 역시 그 훌륭한 군수님 덕분에 이렇게 아주 좋은 행사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 군수님께 아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수유 한우 축제,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또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제가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고, 행사도 아주 잘 돼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앨범이 나온 지 한
5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가 좋으면 앞으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계바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가 뭐 또 생각되는
감사합니다. 원래 한 곡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박수 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자, 마지막 곡으로 반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위험하니까 약간만 뒤로 가주세요.